The Jericho. 아이언맨의 스타크 인더스트리 현실판 세계 최대 군수회사 록히드 마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미국의 전투기를 소개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인 왕좌에 앉아있으며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통제 시스템 영역까지 다루고 있죠. 신의 방패라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도 바로 이 회사의 작품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도 이들이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을 유도하고 적의 미사일을 찾는 우주 위성까지 육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바로 마블의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현실판이라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이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로고마저 록히드 마틴을 본떠 만든 것이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분야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들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스스로도 뛰어난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지만 많은 동종업계를 인수하고 합병하며 탄생한 거대 군수 회사인데요. 여기서 록히드 마틴이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록히드와 마틴의 합병이었습니다. 먼저 록히드는 과거 1912년 록히드 형제가 설립한 알코 하이드로 에어로플레인 컴퍼니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이름으로 바꾸다가 마침내 회사명인 록히드 코퍼레이션으로 굳혀졌죠. 에어로플레인이라는 회사는 이름만 봐도 항공기 제작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만 약 19,000대의 군용기를 뽑아냈을 정도로 항공기를 엄청 많이 그리고 잘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록히드의 주력 전투기는 P-38 쌍발 전투기로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군이 애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독일과 영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제트기의 시대가 열리며 이때 미국의 첫 제트기인 F-80 슈팅스타를 개발하기도 했죠. 이 전투기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하늘을 날며 북한의 미그-15를 격추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감시하는 유트 드래곤 레이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인기 SR-71 블랙버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 F-117 나이트호크까지 군용기 하나는 정말 잘 만들던 회사였죠. 다음은 마틴입니다. 록히드가 군용기에서 독보적인 회사였다면 마틴은 미사일과 우주 로켓 분야에서 뛰어난 회사였는데요. 물론 마틴 역시 시작은 군용기였습니다. 2차 대전 동안 B-26 머로더 중형 폭격기와 같은 중대형 항공기를 주로 제작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로켓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최초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인 MGM-1 마타도르 핵 순항 미사일과 미국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HGM-25A 타이탄-1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과 로켓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두 회사는 1993년 나란히 같은 회사의 사업부를 인수하는데요. 록히드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항공기 사업부를 마틴은 우주 시스템 사업부를 인수하며 각자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1995년 마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의 중력을 못 이겨 충돌하듯 두 회사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죠. 이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지금의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럼 세계 최대 군수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무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많은 무기들 역시 록히드 마틴의 무기이지만 앞으로 등장할 무기 중에는 더 대단한 것이 많은데요. 먼저 퇴역 루머가 살짝 나오고 있지만 명백한 대체 불가 지구방위 전투기 F-22 랩터 그리고 랩터를 바짝 추격하는 5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 2 그리고 미래에는 SR-71의 뒤를 이을 극초음속 정찰기인 SR-72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R-71은 고도 24km의 상공에서 비행하며 마하 3.3의 속도로 비행해 적이 발견해도 잡을 수 없는 또 단 한 번도 격추된 기록이 없는 유인 정찰기인데요. SR-72는 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빨라진 속도에 SR-71이 다소 미흡했던 스텔스성까지 갖춘 엄청난 항공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 정도면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여기까지가 고정익 항공기입니다. 당연히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도 있는데 다만 록히드 마틴이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회사들을 인수하며 거대해진 록히드 마틴은 2015년에 회전익기를 주로 만들던 시코르스키사를 인수하며 이들이 개발한 항공기가 록히드 마틴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 유명한 UH-60 블랙호크, 대형 수송 헬기 CH-53K 킹 스텔리온,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 헬기로도 쓰이고 있는 슈퍼호크 등이 있죠. 다음은 미사일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사일 개발 전적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적에게 지옥불을 날려주는 헬파이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인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군함에 탑재되는 마크 41 수직 발사대, 또 함대를 보호하는 신의 방패인 이지스 전투 시스템도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요격 능력을 가진 사드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입니다. 얘네들은 미사일도 잘 만들고 적의 미사일도 잘 맞고 이젠 적에게 미사일도 잘 맞춰야겠죠? 적에게 미사일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도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미사일을 유도하죠. 또 각종 항전 장비나 전투 시스템, 시벌스 미사일 방어용 탐지 위성이 있습니다. 시벌스는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으로 총 30개의 위성이 우주에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 위성들이 정확히 잡아내죠. 여기다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해주는 GPS-3 위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향한 인류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준 허블 우주 망원경 또한 록히드 마틴이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록히드 마틴의 미친 작품들을 알아봤는데 이것을 빼놓으면 섭섭한데요. 록히드 마틴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살펴보면 또 쟤네들 외계인 고문했네? 야 외계인이 너무 불쌍하다 좀 풀어줘라 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이제부터 설명할 이 조직이 바로 외계인을 고문하는 팀인지 외계인으로 구성되었는지 모르는 팀입니다. 바로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 웍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냄새나는 스컹크가 맞습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3년 미 국방부가 신형 전투기 개발을 요청하며 새로 구성된 팀입니다. 원래 팀이 만들어질 때는 미국 만화의 주인공이 작업하는 작업실의 이름인 스컹크를 따와서 스컹크 웍스로 불렸지만 만화 원작자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팀 이름을 스컹크에서 스컹크로 바꾼 것이죠. 이들은 록히드 마틴을 세계 최고로 만든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엄청난 팀입니다. 스컹크 웍스의 마스코트인 스컹크를 보면 팀의 네 가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컹크의 머리는 팀의 전략적인 시스템적 사고와 가치 창출을 뜻하며 스컹크의 눈은 팀이 미래를 내다보고 늘 도전하는 비전을 뜻합니다. 입은 기밀 프로그램을 다루는 팀의 특성상 비밀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첨단 무기를 일선에서 개발하는 사람이 입이 무겁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스컹크의 가슴은 팀의 열정적인 도전을 뜻하죠. 이런 스컹크 웍스는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 항상 세계를 선도하는 무기들을 내놓았는데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F-80과 U-2, SR-71, F-117, F-22, F-35를 모두 이 팀이 개발했습니다.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괴물같은 무기를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진짜 외계인이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컹크 웍스는 록히드 마틴 안에서도 천재들만 따로 모아서 소규모로 구성한 혁신적인 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겠죠? 이들은 최대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직무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가장 혁신적인 팀이라고 불릴 만큼 업무 처리 방식도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우선 귀찮은 서류 작업을 대폭 줄였고 필수적인 보고서마저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에게는 최대의 재량권을 보장했는데 팀원 스스로가 이런저런 설계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재량권을 보장해두었다가 만약 망해버리면 어떡할까요? 록히드 마틴은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팀원의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죠. 애초에 소수 정해라 보고서를 넘겨야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실패했냐고 캐묻다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록히드 마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스컹크 웍스라는 팀 덕분에 전 세계 1위 군수기업이 되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원래는 보잉이라는 업체와 호각을 다퉜지만 1993년에 JSF 사업을 진행하며 F-35라는 미친 전투기를 내놓게 되고 경쟁사였던 보잉을 확실히 누르게 됩니다. 이때 개발한 F-35는 1000기 이상이 생산될 예정으로 군용기 시장에서의 대성공을 쟁취했죠. 경쟁에서 패배한 보잉은 그냥 군용기 시장을 록히드 마틴에게 넘겨주고 이제 민항기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군용기 분야의 왕좌는 아마 꽤 오랜 시간 록히드 마틴이 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닌데요. 미국의 신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에서 AH-56 샤이엔을 선보였지만 휴즈사의 AH-64 아파치에 밀렸으며 민항기 부문에서도 보잉의 아성을 넘보았지만 번번이 보잉에게 패배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군용기 시장만큼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대규모 전쟁이나 미국의 거대한 적수가 없어서 군수회사인 록히드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불안정하기에 늘 싸우는데요. 미국은 끊임없이 군사력 강화에 돈을 쓸 것이고 국방 예산은 해마다 늘어갈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록히드 마틴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최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장 강력한 항공기와 미사일을 넘어 AI 자율무인 시스템, 사이버전, 전자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주까지 정복하기 위해 도전할 예정이죠. 이렇게 세계 1위의 군수 기업 록히드 마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